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1입니다.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이고요. 제1장 연소 이론입니다. 자, 연소라는 말은 탄다 또는 태운다 말이죠. 자, 타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연소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대한 부분은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화면으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교재에 일단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시험에 출제가 좀 되는 빈도가 약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꼭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참고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소의 정의입니다. 물질이 발열과 빛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작용이죠. 산화현상. 이 산화라는 말은 산소와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 수소를 잃는 것도 산화입니다. 또 전자를 잃는 것 그리고 원자가 또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산화의 정의를 이 두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산화는 연소하는 것을 산화의 연소라는 것이 산화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라는 건 연소, 타기 위해서는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따라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걸 산화라고 하고 산소는 화학에서는 수학에서는 0, 1 수학이 아니구나. 자, 전자 쪽에서는 0의 반대말은 1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죠. 화학에서는 산소의 반대말을 수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소를 얻는 게 산화니까 수소는 잃는 것이 산화가 되겠죠. 또 환원이라는 것은 산화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의 정의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고온체의 색깔과 온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암적색이라는 것이 어두운 색깔의 적색을 띈단 말이겠죠. 온도가 700도씨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백적색이 있습니까? 온도는 1300도씨입니다. 그런데 일단 온도를 떠나서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은 가장 어두운 색깔이 온도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온도가 색깔이 가장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교재는 이 외에도 다른 색깔들이 나타나 있지만 그건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온도는 휘적색이라는 거 요걸 기준으로 해서 황적색은 얘보다 더 온도가 높더라. 그리고 적색, 암적색 밑으로 내려간다는 부분으로 기준 잡으시면 되고요. 950도씨만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소의 3요소입니다. 이건 우리가 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다 배워왔기 때문에 첫 번째, 가연물이라는 것 알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산소 공급원도 있죠. 세 번째, 점화원. 이 세 가지가 연소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요. 이 외에도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점화원 외에 연쇄 반응이라는 것이 한 개 더 붙어서 연소의 4요소 얘기할 때 이걸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가연물 보시면은 첫 번째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인데 그중 첫 번째가 산화할 때 발열량이 클 것. 산화란 뜻은 연소, 탄단 말이죠. 자, 탈 때 발생하는 열의 양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가연물 될 수 있는 자기 조건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발열량 크다라는 부분 조건입니다. 두 번째, 산화할 때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자, 이 말은 A라는 물질이 지금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B라는 물질이 옆에 있을 때 열 전도율이 무슨 말입니까? 열을 전달해주는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A가 가지고 있던 열을 B한테 전달을 잘 해준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열을 몽땅 다 B한테 뺏겨버리겠죠. 혹은 줘버리겠죠. 그러면 A는 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연물 될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 전도율은 낮을수록 또는 적으면 적을수록 열을 안 뺏기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연물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열 전도율은 적다. 시험 문제에서는 열 전도율이 적다 크다를 가지고 정답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산화할 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 것. 활성화 에너지란 말은 어떤 물질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데, 마찬가지로 자 A는 활성화되기 위해서, 즉 가연물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1만 공급해도 된다는 뜻이고, B는 에너지를 100이나 공급해야지만 활성화되더라라고 봤을 때 A의 활성화에너지는 1입니다. B는 100이죠. 자 A는 에너지 1만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에너지 1이 100보다 훨씬 더 적죠. 따라서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활성화, 가연물이 잘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활성화에너지는 적으면 적을수록 가연물 되기 쉽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는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산소와 친화력. 산소가 친하면 산소가 가까이 오겠죠. 산소를 잘 받아들이고 표면적이 넓을 것. 표면적이란 말은 공기 또는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되는데, 자 이런 가연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육각형의 경우에는 표면적, 노출되어 있는 면적 6개의 면만이 표면적이 되겠지만, 이걸 굉장히 잘게 쪼개서 여러 개를 이렇게 흩어놓았다고 봤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 작은 분진 하나에 대한 표면적이 육면이 되겠죠. 그걸 다 더했을 때는 얘보다 훨씬 더 큰 표면적이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표면적은 넓을수록 불 잘 붙는다. 덩어리보다는 분진이 훨씬 더 폭발도 크고 불 잘 붙겠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연물 될 수 없는 조건, 반대 조건입니다. 주기율표의 영족의 원소입니다. 자, 기초화학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 기초화학 할 때 우리 원소 주기율표상 제일 오른쪽에 있던 것들, 헬륨, 네온, 아르곤, 얘들을 영족 기체라고 합니다. 불활성 기체라 그래서 주기율표의 영족에 있는 원소들을 불활성 기체, 아예 활동하지 않는 성질의 기체들이기 때문에 가연물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미 산화 반응, 연소 반응이 완결된 안정된 산화물. 산화물이란 말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물. 수소라는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완전히 결합된 산화물입니다. 물은 타지 않죠. 또 한 가지 CO2. 탄소가 산소랑 이미 반응을 완결해서 만들어진 산화물입니다. 얘는 수와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세 번째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질소 또는 질소의 산화물인데, 자, 이 질소도 우리가 보통 불연성 가스를 얘기합니다. 우리 과자 먹죠, 과자. 자, 과자 봉지가 빵빵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질소가스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리는 과자를 사는 게 아니라 질소를 사면 과자를 끼워준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자, 그게 질소입니다. 자, 질소는 실제로 산화물.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질소는
산소와 반응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 산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질소가 왜 가염을 될 수 없냐면은 산소와 반응한다는 얘기는 탈수단 얘기잖아요. 하지만 질소는 연소,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 반응을 하긴 하지만 얘는 뭐 때문에?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흡열 반응이란 말은 열을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서 연소의 정의에서요. 조금만 더 보강을 한번 해보면 물질이 열과 빛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현상을 말하는데 반드시 발열 반응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연소로 산화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가연물 될 수 없다라고 질소나 질소의 산화물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산소 공급원이고요. 산소 공급원은 그 종류가 공기, 다음에 산화제, 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이 되어 있죠. 볼게요. 산소는 공기 중에 부피 배분율로 21% 들어있고 중량 배분율로 23%가 있는데 부피라는 말은 차지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중량이란 말은 무게를 쟀을 때 무게를 말하는 게겠죠. 그래서 공기가 총 100%가 있을 때 이 중에 질소가 78% 부피 배분율입니다. 그 다음으로 산소가 21%. 나머지 기타 물질들이 1%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기의 구성 성분들이죠. 그래서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가 연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기를 산소 공급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화제와 자기 반응성 물질의 얘는 둘 다 위험물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위험물은 지금은 위험물을 배우지 않은 단계입니다. 물론 순서도 다르겠지만 근데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이라는 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요.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거든요. 산화성이란 말은 다른 물질한테 산소를 내줘서 그걸 잘 타게 만들어주는 성질. 그런 물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은 역할을 할 수 있는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이고 자기 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자기 반응성 이 말은 5류 위험물 안에는 자체적으로 가연물도 가지고 있고 산소 공급원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점화원만 있으면 혼자서도 반응할 수 있는 성질의 물질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라서 산소 공급원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점화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충격, 마찰, 가열 등이 되겠죠. 그 중에 산화열, 산소를 받아들여서 탈 때 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전기 불꽃이나 정전기 역시 점화원이 됩니다. 자,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점화원이 있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전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걸 적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역시 필기실기에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깊게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전기 불꽃 에너지 공식이 있는데 E는 전기 불꽃 에너지 Q는 전기량이고요. V는 방전전압, C는 전기용량으로 봤을 때
자, 이 공식은 E는 2분의 1 Q V라고 써도 되고 2분의 1 C V 제곱이라고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두 가지가 전기, 불꽃, 에너지 공식이니까 둘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필기시험 문제만 나오는 부분이지만 필기 문제 나올 때 E는 2분의 1 QV가 나올 수도 있고 2분의 1 CV 제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알아야 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정전기 불꽃에서 정전기 방지법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접지할 것. 접지를 해야 정전기를 빼낼 수가 있다는 뜻이고 공기 중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기 중에 습도가 많다는 뜻은 수분을 가진다는 뜻이 되겠죠. 자 수분은 전기가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일단 빼서 그 습도를 통해서 전기를 뺄 수 있다는 통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원리 필요 없고요. 접지할 것 공기 중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공기를 역시 이온화시켜라.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화시키면 전기를 통하게 하기 때문에 정전기를 빼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필기시험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고 실기시험 문제에서도 이걸 70%를 묻기도 하는데 주의할 사항 중 하나가 우리가 시험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그런 게 없을 수 있는데 처음 보시는 경우에는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 실수라는 건 문제가 어려우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겠죠. 어려우면 모르니까 실수가 아니죠. 그냥 몰라 틀리는 거고. 아니까 실수하는 것인데 이 문제 중에서 자 다음 중 맞는 것은 혹은 틀린 것은인데 공기 중 상대 습도를 까지 읽었을 때 내가 아는 문제예요. 그러면 정말 희한하게도 70%까지만 눈에 보이고 그 뒤에 이상이라는 부분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냥 아는 문제라서 반가워서 답을 찍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를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라고 만들어버리면 잘못된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이게 안 보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혹은 시험 치실 때 문제를 정확히 읽어봐서 실수하지 않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찰 및 충격 종류에 해당되고요. 산화열. 산소와 결합할 때 산화라는 말은 산소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때 만들어지는 반응열을 산화열이라고 한다. 이것들이 전부 다 점화원의 종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인화점, 연소점, 착화점, 연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인화점은 이 정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가연물을 가열할 때 가연성 가스가 연소 범위 하 안에 달하는 최저 온도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인화점이란 불을 끌어당기는 온도라는 의미로 끌어당길 인자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화점이라고 하는데 인화점이 영하 45도씨인 물질은 마이너스 영하 45도에서는 가연성 기를 발생하면 자 다시요. 인화점이란 만약 인화점이 영하 45도씨라는 말은 그 물질은 영하 45도씨에서 불붙을 수 있는 가연성 전기를 발생을 한다는 뜻이죠.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전기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점화온을 가해도 연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A라는 물질의 인화점이 영하 45도씨라고 한다면 이 말은 불이 붙을 수 있는 범위에 달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 그러죠. 영하 45도씨부터 불 붙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영하 48도씨 정도로 온도를
낮춰서 보관을 하게 되면 얘는 증기 발생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 붙을 염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화점 미만의 조건이라면 불은 붙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 나중에 위험물을 공부할 때 다시 배우겠지만 위험물 중에 제4류 위험물이 인화성 액체 기름입니다. 걔들은 다들 인화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 나와있는 이 물질 역시 4류 위험물 중에 디에틸에테르라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런 경우 4류 위험물 경우에 기름을 보관할 때 보통은 탱크에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보냉장치와 냉각장치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냉각 온도를 이렇게 낮추고 보냉 온도 낮춘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 붙지 말아 뜻이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인화점인데 또 한 가지 자, 이 인화점 정의 말고요. 한 가지 인화점을 더 정의를 해보자면 외부 점화온에 의해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라는 말도 쟤랑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 정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화점 측정기의 종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4류 위험물 등을 실험을 할 때 이 물질 인화점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인화점 측정 방법이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태그 밀폐식입니다. 태그. 꼬리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태그 밀폐식. 인화점이 0도씨 미만인 물질의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인화점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이 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이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로? 신속평형법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얘는 인화점 0도씨 이상 80도씨 미만의 경우에는 측정할 수가 있지만 인화점 80도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얘도 측정 못합니다. 어디로 넘겨라? 클리브랜드 개방 컵 방식으로 넘겨주라는 겁니다. 자, 원래 얘가 세타 밀폐식이라는 명칭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둘 다 방식은 밀폐식을 추구하고요. 얘는 개방식을 추구한다는 차이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세 개의 정의를 쭉 나열하고 골라보세요. 혹은 틀린 건 뭡니까? 물을 수 있고 또 실기시험 문제 이렇습니다. 화면상에 인화점 측정하는 실험 장면을 보여주면서 측정된 인화점을 한 120도씨 정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된 인화점은 이 세 개의 방법 중에서 어떤 인화점 측정기로 측정한 것인가를 묻겠죠. 답은 클리브랜드 개방컵입니다. 왜냐하면 80도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클리브랜드 개방컵 방식이니까 인화점 120도씨는 80도 초과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이런 방식 문제를 내기 때문에 미리 유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착화점 또는 발화점 같은 말입니다. 인화점과는 달리 가연물을 가열할 때 이번에는 점화온 없입니다. 아까 인화점은 반드시 점화온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겠네요. 점화온을 가한다는 개념은 인화점에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발화점 또는 착화점은 점화온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만약 점화온을 가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점화온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착화점 또는 발화점이 되는 겁니다. 가염을 가열할 때 점화온 없이
가열된 열만 가지고 스스로 연소를 시작하는 역시 최저 온도, 그 타이밍의 온도가 발화점이 되는 거죠. 자, 1번을 보시면 발화점, 착화점이 낮아지는 경우, 이건 위험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비교할게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A라는 물질의 착화점이 1도씨고 B는 착화점이 100도씨일 때 A라는 물질은 주위의 온도가 1도씨만 되어도 뭐합니까? 불 붙는다는 거죠. 연소한다는 얘기입니다. B는 100도씨까지 가열해야지만 연소가 되는 것이니까 발화점, 인화점 마찬가지겠죠. 낮으면 온도가 낮을수록 더 불이 빨리 붙고 잘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 착화점 낮아지는 경우는 그만큼 불 잘 붙는다는 말 맞습니까? 어떨 때? 압력이 크다. 당연하죠. 불 잘 붙는 거 맞고요. 발열량 크다. 맞습니다. 화학적 활성도가 크다. 당연하죠. 반응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소를 잘 받아들일 때 당연한 얘기들을 4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연소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건 연소 한계 또는 폭발 범위 또는 폭발 한계 전부 다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연소에 필요한 가연성 기체와 공기 또는 산소와의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장이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에 있는 원은 산소 또는 공기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은 가연성 가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 두 개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어디죠? 여기. 이 부분이 산소 공급원도 존재하고 있고 가연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연소 범위라고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정의해보죠. 연소에 필요한 가연성 기체와 공기나 산소가 혼합되어 있는 가스의 농도 범위를 의미한다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 불 붙기 시작하는 이 지점을 연소 하한이라고 하고 여기 불이 꺼지는 쪽에 가스 부분에 있는 쪽을 연소 상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연소 범위는 연소 하한부터 상한까지의 범위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세틸렌이라는 가스의 연소 범위는 2.5에서 81%고요. 수소는 4에서 75%입니다. 아세틸렌 가스는 어떤 말이냐면은 이 연소 하한점이 얼마랍니까? 2.5란 뜻이고 상한은 81이란 말입니다. 연소 하한이 2.5%라는 의미는 공기 또는 산소 중에 아세틸렌 가스의 농도가 2.5%만 있어도 불이 붙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81%까지는. 만약에 이 가스 농도가 81% 더 넘게 존재한다면 그때는 가스만 남아있어서 산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은 꺼진다는 것이고 반대로 왼쪽 편에서는 2.5%의 농도보다 더 낮은 농도는 산소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불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연소 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자, 위험도라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 여기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우리 교재에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좀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위험도는 연소 하한분에 연소 상한 마이너스 연소 하한이라는 공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먼저 아세틸렌 볼까요? 2.5에서 81-2.5로 계산한 값이 바로 위험도입니다. 수소는 4분의 75-4가 되겠죠. 자, 둘을 비교를 해서 더 큰 값 쪽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기시험 예제 중에 하나를 기억해보면 휘발유 얘는 연소 범위가 1.4에서 7.6%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휘발유의 위험도를 구해봐라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공식을 쓰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4분의 7.6-1.4가 위험도 공식이 되겠죠. 이거 마음껏 아니네. 문제는 이걸 안 줍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 범위는 제가 나중에 이 사리오 위험을 나오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만 연소 범위를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만 외우면 되지 나머지는 외울 필요도 전혀 없고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얘도 저는 산수가 안 되지만 4.43이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소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자, A는 연소 범위가 4에서 57%입니다. B는 연소 범위가 1에서 50입니다. 그러면 A는 4분의 57-4가 될 것이고 B는 1분의 50-1이 되겠죠. 이렇게 위험도를 구하기 전에 연소 범위를 봤을 때는 연소 범위, 불타는 범위가 넓을수록 더 위험하다. 맞죠? 얘가 훨씬 더 넓어요. 왜냐하면 이걸 빼보면 53이라는 차이가 나오는데 얘는 49밖에 안 되니까 범위는 얘가 훨씬 넓지만 위험도를 정작 구해보니까 얘는 57-4를 한 값에 또 4를 나눠줘야지 나오는 값이고 얘는 49를 1로 나누니까 그대로 49가 돼서 얘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범위를 떠나서 이 하한점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가스 농도가 있어도 불이 붙기 때문에 얘가 더 위험해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건 수치에 따라서 계산해보지 않으면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위험도 공식을 암기를 하셔서 위험도를 구하라고 할 때는 공식에 대입해서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위험물의 연소 형태. 역시 출제 자주 되는 범위에 포함되고요. 기체의 확산, 기체의 연소 형태에서는, 연소 형태는 확산 연소라는 것과 혼합 연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종류 두 가지만, 이런 게 있네, 알아두시면 되고요. 액체 연소 형태에도 증발 연소하고 분해 연소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액적은 잘 안 나오지만 액체 연소 형태에 포함된다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고체입니다. 실기시험 문제입니다. 고체 연소 형태 네 가지를 쓰시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뭡니까 답은? 분해 연소, 표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입니다. 먼저 이 네 가지의 정의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이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예들입니다. 예. 어떤 물질들이 이런 형태를 하는지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분해 연소에는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질이 되고요. 표면연소에는 목탄, 얘는 수치죠. 그 다음에 코크스, 탄소, 그 다음에 금속, 분말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증발연소는 고체이지만 증발한다 그랬죠. 황, 나프탈렌, 양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자기연소는 위험물 중에서 제5류 위험물이 자기 반응성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5류 위험물 연소 형태는 자기연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보죠. 양초. 양초. 양초는 고체입니다. 근데 연소할 때, 탈 때 보면 촛농이 고이죠. 거기서 가연성 가스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불이 지속적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양초는 고체이지만 액체 상태로 녹은 상태에서 증발을 해서 연소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 얘를 여기에 증발연소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발화 중에서도 자연발화. 자연발화는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물질이 산화되어서 축적된 산화열이 발열, 발화한다라고 하지만 그냥 혼자 불 붙는 것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연발화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형태는 분산 흡증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중압열이 따로 없는데 자, 총 다섯 가지입니다. 분은 분해열에 의한 발열, 그 다음에 산화열에 의한 발열, 흡착열에 의한 발열, 중합열에 의한 발열, 미생물에 의한 발열, 이렇게가 다섯 가지가 자연발화 형태인데 암기법은 분산된 미국과 중국을 흡수하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정말 유치하지만 손이 오가지고 유치하지만 우리는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 흡중비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형태만 알면 되겠습니다. 종류만. 다음에 자연발화의 조건인데 자 이건 가연물 조건과 거의 흡사하죠. 발열량이 클 것, 열 전도율이 적을 것, 온도가 주위 온도가 높을 것, 표면적 넓을 것, 아까 했던 내용과 충분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발화 인자입니다. 자 이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열열공수발퇴 이렇게 외웁니다. 열열공수발퇴라는 것이 암기법은 열심히 공부 수발을 들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열은 첫 번째는 교재 나와 있죠. 열 전도율. 다음 열의 축적. 다음에 공기의 유동. 유통. 공기의 유동. 유통, 유동. 같은 말이겠죠. 유동. 다음에 수분. 발열량 퇴적 방법. 얘들이 자연발화 인자로 총 6가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화 방지법.
이거 시험에 필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먼저 조금 이해를 할 부분이 두 번째 온도를 낮추면 당연히 자연발화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 잘 시키고 퇴적하거나 수납할 때 열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 다 맞는 말인데 1번에 습도를 높은 것을 피할 것. 습도가 높은 것. 자, 이 말은요. 우리 산불을 한번 가지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건조할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산불은 더 빨리 번지고 불이 잘 붙죠. 그러면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습도가 낮아야지만 높으면 습도 낮으면은 건조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이미 발생한 불이 번질 때 얘기고 여기서는 없던 불이 만들어지는 자연발화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미생물에 의한 자연발화가 일어날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생물이 포함하고 있는 수분입니다.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분에 의해서 자연발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만약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습도, 수분이 높은 것을 피해야지만 자연발화를 막을 수가 있다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리 이렇지만 외울 건 뭡니까? 온도 뭐하자? 낮추고 습도도 뭐하자? 그냥 낮춰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자연발화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발화라고 해서 여기에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위험물을 운반을 할 때 혼재, 용기에 수납을 한 상태에서 같이 겹쳐 쌓을 수 있는 유별 길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걸 쓰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혼합 발화 쪽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또 볼 내용이니까 미리 한번 보자는 거죠. 암기법이라고 해서 423, 524, 621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위험물 중에서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라서 둘은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운반을 해도 위험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4, 2, 3. 이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4류 위험물이니까 4류 위험물의 4. 그 다음에 2, 3이란 뜻은 여기서 2류 위험물과 3류 위험물의 동그라미를 넣어라. 5, 2, 4는 5류 위험물이 이 5가 되고요. 다음에 2, 4란 뜻은 내려오면서 2류 위험물과 4류 위험물에 동그라미 넣어라. 6 하나, 6은 6류 위험물이겠죠. 내려오면서 하나, 1류 위험물에 동그라미를 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로로 한번 해주고요. 다음에 가로로 한번 더 똑같이 4류 위험물에 대해서 2류와 3류의 동그라미 넣고 5류 위험물에 대해서 2류와 4류의 동그라미를 넣고 6류 위험물에 대해서 1류의 동그라미를 넣어라. 이렇게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읽어주는 방법은 세로로 읽어도 좋아요. 가로도 똑같습니다. 자, 1류 위험물은 몇 류하고만 6류 위험물하고만 혼재할 수 있다. 같은 장소에 둘 수 있다. 운반할 때. 다음에 이렇게 읽어봐도 1류는 6류하고만 혼재할 수가 있다. 2류 위험물은 4류와 5류고 이렇게 봐도 2류는 4류와 5류입니다. 3류 마찬가지, 4, 5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류 위험물은 2류, 3류, 4류, 4류 다 혼재할 수가 없고 2류 위험물은 1, 3, 6 없고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이게 머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꼭 표를 그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10년 기억합니다. 2010년도 위험물 산학교 실기시험 문제입니다. 그냥 이 표만 이렇게 다 비워놓고 시험 문제가
여기에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혼자 있는 위험물끼리 연결되는 동그라미를 그려라가 시험 문제였단 말이죠. 표는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근데 이 표는 지정 수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건 위험물에는, 모든 위험물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 수량이 10kg이다. 이 말은 하루에 그 물질을 10kg 이상 취급을 하려면 뭐 해라? 허가 받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질들을 함께 저장을 할 때, 혼재 운반할 때 지정 수량의 10분의 1 이하의 위험물의 양이라면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굳이 이 표에 X가 있더라도 혼재해도 된다. 적용할 필요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문장 역시 시험 문제인데, 필기 시험 문제인데, 위험을 혼재 기준에서 지정 수량의 몇 배 이하일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가 묻습니다. 답은 10분의 1 이하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표와 짧은 문장 하나에서도 시험 문제를 두 문제씩이나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더 있죠. 다음 문중 혼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류와 6류, 2류와 몇 류 쭉 나열해 놓고 답 찍어봐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폭발을 볼게요. 자, 폭발은 가연성 기체나 또는 액체의 열의 발생 속도가 열의 일상 속도를 상회한다라고 했는데, 교재에 보면은 폭발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의 일상 속도를, 평상 속도를 이 속도가 상회한다. 요만큼에 대한 부분이 폭발 현상으로서 여기가 C1, 여기가 C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1에서부터 C2를 우리 아까 배웠던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시험 문제, 필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게 뭐냐 묻는다면, 아니죠. 이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C1과 C2를 표시를 하면서 얘가 뭐냐 물으면 답은 폭발 범위 또는 연소 범위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갱이라는 걸 보고요. 자, 폭갱은 연소, 불 붙는 속도가 폭발에 비해서 수백 또는 수천 배 달하는 현상입니다. 폭갱을 유도한다. 자, 폭갱을 유도한다. 유도글이라는 말은 폭갱을 일으킬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진다는 뜻은 그만큼 폭갱을 빨리 일어나게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폭갱을 잘 일으키게 하려면 정상적인 연소 속도보다 큰 혼합물일 경우, 당연한 얘기, 점화원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폭갱은 잘 일어납니다. 고압일 경우 압력 높을 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관경, 관의 직경이죠. 관의 직경이 클수록이라는 뜻인데, 자, 이 말은요, 요만한 관이 하나 있고 이만한 관이 있을 때 똑같은 크기의 폭발을 관 내에서 폭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얘는 확산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폭갱이 쭉 발생할 것이고, 얘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공간 때문에 그만큼 희석이 돼갈 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관경이 작을 경우에 폭갱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관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관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관 속이 비어있는 경우에 폭갱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신 방해물이 있다. 이런 식의 방해물이 있으면은 가다가 여기를 막고 끊긴단 말이에요. 이 끊길 때 전파 방향에 의해서 힘은 더 커지기 때문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 폭갱은 더 잘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 필기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둘 중에 이것도 나왔다가 이것도 나왔다가 번갈아 나옵니다. 폭발이라고 한다는 것은 1초당 0.1m에서 10m까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폭경이란 말은 1초에 1000m에서부터 3500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분진폭발 해보겠습니다. 분진폭발, 뭔 말이죠? 덩어리 상태가 아니라 분진 상태에서 폭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분진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중에 희한하게도 상상을 좀 초월해서 밀가루 폭발합니다. 담배가루, 커피, 얘들은 당연히 폭발한 거 맞고요. 얘들 폭발합니다. 또 대리석 분말하고 시멘트 분말은 폭발하지 않는 물질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게 찍을 때도 잘못 찍게 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들이 더 잘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얘는 폭발하지 않고요. 얘들은 폭발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꼭 외워둡니다. 가끔씩 나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까지가 제 1장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